이제 고향장이에요. 이게 천자문에도 고향이라는 말이 있지요. 고향지 피여소사후사로다 회식자공하니 이로다 부야라수왈고요대왈량이라 희는 소이비구니 대부연거지 복이라 소는 백야오사는 사는 미상이니 에께이사로시 구지명야람 퇴식은 퇴조이시거 가야람 사공은 종공무니 출야람 이는 자득지무람 남국이 화문왕지정하야 제위의 즉철검 정지꾸롬 시인이 미기의복 유상허구 이종용자득이여차야람 고양지혁이여 소사우역이로다 비리비리하님 사공퇴식이로다 부야라 혁은유피야오 혁은구지 봉계야람 고양지 봉이여 소사우총이로다 미리비리하님 퇴식자공이로다 부야라 봉은 봉피합지하여 이비구야람 총은역 미상이라 고양삼장이라 이 시는 그 대부가 지금 말하는 장관이 그 조정에서 물러나가고 퇴근해서 집에서 밥을 먹는데 너무나 차분하고 점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깨끗하게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퇴근해서 집에 와서 밥을 먹는 모습을 시로 쓴 거예요. 그러니 이거야말로 성인의 그 다스리던 시대, 그때의 문명의 기상을 볼수 있는 시라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시가 별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직장에서 깨끗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오면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도 밥이 맛이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시는 참 재밌어요. 고양지 피여 저 염소 가죽이여 소사 오사 오타로다 소자는 이게 흰 소자니까요 하얀 실로 오타 이 타자는 꾸몄다 그런 뜻이니까 하얀 실로 다섯 군데를 이렇게 꿰맸다 이거야 무슨 얘기예요? 그 염소 가죽으로 갓옷을 만들어 입은 저 사람이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 꿰매 입었구나. 회식 자공하니 물러나 먹기를 자공하니 그 공조로부터 하니 다시 말하면 그 사무실에서 퇴근해서 밥을 먹고 있으니 위이위이로다. 이 위이위이라는 말은 느긋하고 또 느긋한 거예요. 그걸 가만히 짚어보니까 느긋하게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다. 내야라 소왈코요 작은 것을 염소코라고 하고 대왈양이라 큰 것을 양이라고 하더라. 피는 소이위군이 그 가죽이라는 것은 소이위군 갓옷을 만드는 것이니 대부 연거지 목이라. 대부가 연거라는 것은 평소에 그런 뜻이에요. 대부가 평소에 입는 옷이더라 이거죠. 소는 백야오, 여기 소자는 흰 소자예요. 흰 소자니까 흰백자의 뜻이고, 타는 미상이니, 타라는 것은 자세하지 않으니, 개, 이, 사로, 식, 구지, 명여라. 대개, 실로서, 식, 구지, 명. 그, 갓옷을 장식하는 이름인가 보다, 이거죠. 근데 거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잔지에 보면, 이 가죽 두 장을 꿰맬 때, 그냥 잘 안 붙으니까, 이게 다른 실루다, 이렇게 꿰맸다, 뭐,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퇴식은 퇴조이 식어 가야라. 퇴식이라는 말은 조정에서 물러나와 자기 집에서 밥을 먹는 거다 이거죠. 근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집에 퇴근 안 하고 늦게까지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다니는 사람들 나중에 뒤가 구리잖아요. 근데 정정당당하게 자기 집에 와서 딱 퇴근해가지고 자기 식구랑 가족이랑 밥을 먹을 때 건강하게 먹고 있는 모습 생각하면 좀 생각이 나죠? 자공은 종 공문이 출려라. 자공이라는 말은 공문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로 말하면 파주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맛있게 천천히 먹고 있다 그런 말이죠. 위이 위리라는 말은 자득지모예요. 자신이 터득한 자득한 모습이니까 마음에 아주 캥기는 게, 속된 말로 캥기는 게 조금도 없이 편안한 모습이다. 이거죠. 남국이 화 문왕지 정하야 남역 나라야, 나라가 문왕의 정치에 감화를 받아서 제 위에 개 절검 정직으로 거기 제 위 절검 정직 여섯 글자는 참 좋네요. 그죠? 지위에 있을 때, 여기 지위라는 것은 높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다 절약하고 검수하며 바르고 굳게 처리하기 때문에 시인이 미기 의복 유상하고 시인이 그 의복이 유상 상이 있음을 아름답게 여기고 즉 늘 그냥 걸치고 있는 옷이 있지요. 여기 상이라는 말은 이상한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무 화려하거나 그 사람 격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걸 그렇죠. 옛날엔 그 관직에 따라서 옷도 정해졌으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 사람한테 흰 가죽 옷을 입는 게 이 사람 복직인데 빨간 것을 입는다든지 파란 걸 입는다든지 그게 아닌 것이 상이에요. 종용 자득이 아주 조용하면서도 자득한 것이 여차야라 이와 같더라 이거죠. 그러니 사흉중의 미유 괴작이라도 기보추 비조즉급이요. 이 사자는 설사 가령 그런 뜻이에요. 가령 흉중의 마음속에 미유 괴작이면 이 밑자는 조금 작게 조금이라도 그런 뜻이에요. 조금이라도 부끄럽고 부끄러워할 바가 있게 되면 기부추 비조직급이요. 그 걸음걸이가 조급하지 않으면 그죠? 또 급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안해할 거고 그런 말이에요. 볼지직속이니 또 너무
더디지 않으면 속하게 할 것이니.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그 생각에 골똘해갖고 느리느리 걸어가며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세상에 빠져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 안능 위위이이 제리요. 어떻게 느긋느긋 천천히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 말은 바로 정직, 솔직 그런 말의 증거가 된다 그런 말이죠. 고양지 혁이여, 저 고양의 가죽이여, 염소 가죽이여 그런 말이죠. 소사 오역이로다. 흰 실로 다섯 군데를 이렇게 꿰맸다 이거죠. 미리 미리 하니 느긋하고 또 느긋하니 자공피식이로다. 저 공조로부터 물러나서 밥을 먹는구나. 여기는 바꿔서 넣은 거예요. 혁자하고 역자가 문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공태식식자로 문자를 맞춘 거예요. 혁은 유 피아오 가죽혁자니까 가죽피자와 같고, 역은 굳이 봉개하라. 역이라는 것은 가둣의 봉개, 경계를 꿰맨 것이다. 지금도 가죽옷들 보면 이렇게 꿰맨 자리 이렇게 보이잖아요. 고양지 봉이여, 저 가죽옷의 꿰맴이여, 소사 오총이로다. 흰 실로 다섯 번 총을 했도다. 이 총도 뜻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결국에는 다섯 군데를 이렇게 기었다든지 뭐 그런 식의 말이겠지. 미리 미리 하니 느긋하고 느긋하니 퇴식 자공이로다. 물러나 먹기를 공으로부터 했더라. 거기도 공자, 동자, 총자가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 바꾸고 우리 바꾸면 그거예요. 구야라 봉은 봉피 합치하야 이위 구야라. 봉이라는 것은 꿰맬 봉자지요. 가죽을 꿰매서 합해가지고 가죽옷을 만드는 것이다. 총은 역 이상이라. 구양 3장이라.